마스터욱의 공격. 짧게 스탑 점퍼. 자, 들어갔다가 나오는 듯 했습니다. 충분히 레이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본인한테 볼이 올리라고 예상을 못했더군요. 네.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네요. 자, 구본규의 패스를 이어받았고 점수는 1대2, 한 점 차로 임펄스가 앞서갑니다. 아, 어려운 슛인데요. 네. 외곽에서 출발하는 윤성수. 빠르게 돌면서 오른손으로 얹어놓습니다. 안쪽 투입 이어받았고요. 왼손 올려놓습니다. 조영록의 포스트업. 아하. 자, 조영록 선수가 오늘 이치샷을 상당히 많이 놓치는데요. 하지만 임펄스의 백민규 선수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골 밑에서 상당히 침착하고 득점 루트가 다양하죠. 네. 마지막에 골밑 해결. 아무래도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좌중간 들어갑니다. 아, 2점 슛. 윤선수 급하게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또 한 번의 인앤아웃은 조금 타격이 컸는데요. 아, 끝까지. 어? 네. 그런 응원과 함께 선수들의 기량도 나날이 발전하고 와, 있습니다. 백민규 좋아요. 이번엔 불발. 자, 골 밑에서 혼전 상황이었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구본규 선수죠. 네, 구본규. 와, 공격 리바운드 아. 이후에 엔드원입니다. 자, 동점을 유효조로와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아. 이동윤 돌면서 구본규. 아, 좋은 패스예요. 아, 패스 골밑 들어갑니다. 신국보. 야, 신국보 선수가 또 끝까지 임펄스. 마스터욱의 공격. 스피드 무브 윤성수 들어갑니다. 아, 좋네요. 윤성수 선수. 네. 자,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네. 아. 자, 이렇게 박도영이 잘 또 두 개를. 마지막에 아주 강심장이네요. 박도영 선수인가요? 자.